기상청은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센터에서 한반도 온실가스를 5초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2012년 연평균값은 400.2ppm, 2013년은 402.4ppm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0ppm대에 들어섰다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경고신호로 해석된다는데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기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의 4.6%, 전국 96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소입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은데요. 자동차 670만 대가 1년간 내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설이 발전소 바로 옆에 들어섰습니다. 고체로 된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대형 설비 안에서 연간 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승용차 3만 2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으로 재활용 용량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본설비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된 배기가스에 섞인 이산화탄소를 고체 흡수제를 이용하여 약 90%까지 포집하는 설비로서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남부발전과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최대의 설비입니다. 이렇게 모은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는데요. 커다란 수조가 푸른빛을 띱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건데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는 기본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세조류 1kg당 소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1.8kg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면서 미세조류 배양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석이조, 아닌 일석삼조입니다. 이것들은 배양된 미세조류로 만든 바이오오일, 화장품, 의약품인데요.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재생산됐습니다.